괴산 청결고추 품평회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 이곳이 대상을 받은 곳이고 그 옆에 게 금상, 은상 이렇게 쭉 전시가 되어 있는데 자 육안으로 보면은 다 그게 그거 같은데 이게 왜 대상이냐 궁금하시죠? 제가 고추방앗간을 25년을 하신 분한테 한 수 배웠습니다. 한번 그대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게 이제 그 대상 받은 고추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금상을 받은 고추야. 두 개를 딱 들고 구별을 할 때 고추를 들고 하늘을 보라 했어요. 하늘을. 하늘을 보니까 오른쪽 거는 빨갛고 왼쪽 거는 약간 시큼무리하고 하죠. 이제 이런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빨간 고추는 방아를 찌면은 고춧가루가 많이 나오고 맛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좋은 고추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요한 것이 이제 건조 방법이겠죠. 건조 방법. 그죠? 제가 이번에는 그 고추 축제에서 이 고추 건조 방법에 대해서 역점을 두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농사지은 고추입니다. 아주 때깔이 좋죠? 괴산 청결고추가 왜 좋으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이제 뭐 준군행지, 일교차, 지역적인 특성 뭐 이런 것들은 많이 들으셔서 잘 아실 테고 제가 오늘 설명드리고자 함은 고추의 건조 방법에 따라서 고추 맛이 달라진다. 여기에 역점을 두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고추는 제가 아침에 딴 고추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저기 덜 익은 것들이 있죠. 햇빛을 덜 받아서 이제 그런 거죠. 이거를 그냥 건조하게 되면 맛이 떨어져요. 그래서 한 이틀 정도 그늘에다 두면은 이렇게 빨갛게 됩니다. 이때 세척을 하고 건조를 하면은 고추가 이제 때깔도 좋고 맛이 있게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제가 그런 방법으로 이제 건조한 고추인데 그럼 고추 건조를 어떻게 하느냐? 어떤 사람은 고추 건조기에 넣고 처음에 한 60도에서 뭐 5, 6시간을 삶은 다음에 온도를 낮춰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낮은 40도 정도에서 한 대여섯 시간 있다가 높여주는 사람도 있고 뭐 지역적이나 사람 성향에 따라 다르는데 거의 55도 정도에서 이제 삶는 것은 거의 같습니다. 그렇게 삶으면 한 35시간에서 40시간 정도 삶은 다음에 그러면 그렇게 되면 고추가 꾸들꾸들해져요. 그럴 때 꺼내서 바로 꺼내는 게 아니라 그 건조기에 열이 있으니까 한 반나절 정도 더 있게 내비둔 다음에 꺼내서 이렇게 이제 밖에서 태양초처럼 말리는 거예요. 마당이 넓은 사람은 마당에 이렇게 펴놓고 이렇게 말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이 없다 뭐 하얀 구지포를 씌우는 사람도 있고 또 대부분의 이제 농가들은 비닐하우스 안에다가 이렇게 펼쳐놓고 말립니다. 이런 것들을 교육을 통해서 장목반에서 교육을 통해서 농가들이 대부분 이런 방법으로 고추를 건조하기 때문에 괴산 청결 고추가 맛있고 유명한 겁니다. 고추를 보면 조금 시커먼 색깔이 나는 게 있죠. 이거는 온도가 높아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맛이 좀 떨어지는 거죠. 이런 점을 유념하시고 고추를 선택하게 된다면은 정말 맛있고 좋은 고추를 사게 되는 겁니다. 괴산 청결 고추는 이런 점이 우수해서 유명한 것이니까 많은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추 말리는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건조기에서 꾸들꾸들한 거 꺼내서 이렇게 태양초처럼 건조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아주 때깔도 좋잖아요. 이렇게 건조하기가 쉬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농가들은 이런 자존심을 고집합니다. 이게 계산 청결고추의 장점이죠. 자, 고추 하면 장민호 고추죠. 무슨 얘기냐면은 그 장민호는 우리 계산 청결고추 축제에 해마다 단골 손님이야. 올해도 와서 이제 이 특공대 선수들이 고추 구입을 많이 해주셨어. 정말 감사한 일이죠. 자, 이제 우리 매장인데 가격을 제가 말씀 안 드린 것 같아서요. 자, 올해 이제 가격, 축제위원회에서 결정된 가격이 이렇게 고추 딴 거는 한 푸대에 20만원, 10근. 꼭지 안 딴 거는 18만원. 자, 그죠? 요렇게 지금 이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청결고추 최고 고추. 자, 생각해서 하세요. 매장입니다. 2만원, 20만원짜리가 35,000원, 만원부터 만원부터 13만원 나왔습니다. 13만원, 13만원. 오, 아, 나 참 미치겠네. 135,000원. 이분은 진짜 필요하신 것 같아요. 아니, 이분 진짜 필요한 것 같다고요. 13만 5천 원, 14만 원 나왔어요. 14만 5천 원, 15만 원, 16만 5천 원, 15만. 여기 딸이에요, 엄마고. 아, 필요해가지고 왜 많은데 필요합니까? 김치한다고. 자, 15만 5천 원, 16만 5천 원. 끝까지 가, 끝까지 가, 끝까지 가, 끝까지 가. 17만 원, 20만 원짜리야. 아버님 아까 많이 갖고 왔으니까 아버님 가세요 이제. 아까 전 옥수수하고 몇 개 갖고 왔습니까? 에이, 됐어요. 저 뒤에 있는 거 내가 다 아는데. 아, 그만하세요 이제. 자, 17만 5천 원, 18만 원 나왔습니다. 18만 5천 원, 20만 원, 18만 6천 원, 7천 원. 얼마? 네. 7천 원. 20만 원 채워. 18만 7천 원. 8천 원. 낙찰! 18만 8천 원. 오, 저기 정확하게 5만 원만 주십시오. 5만 원에. 네, 5만...